접사 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생태, 조건, 환경, 섭리를 알면 좋습니다. 사진의 배경색은 주 피사체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색감, 그리고 색 조합의 농도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경색이 검은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주위 분위기에 따라 어둡게도 하고 밝게도 할 수 있으며 촬영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은 뒤 배경이 산만합니다. 해가 이동하여 뒤 배경 그림자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촬영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노르기의 노출 중심부 측광 F5.6에 마이너스 1, 2V 카메라 앵글은 낮게 촬영하였습니다. 때에 따라 복수초의 환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카메라 앵글을 높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 송이 꽃핀을 맞추기 위해 조리개 F5.6 마이너스 0.3 EV로 촬영하였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며 촬영합니다. 이때는 꽃 전체 핀 맞춤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중심부 측광, 꽃의 측광 F5.6에 노출 마이너스 0.3 EV로 촬영하였습니다. 뒤 배경 현오색을 은은하게 나타나게 하여 앞부분 현오색을 돋보이게 합니다. 촬영은 중심부 측광을 하였으며 조리개는 F4, 노출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EV, 밝은 분위기 촬영을 위해 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하였습니다. 여하튼 주제 피사체는 배경과 조화가 되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현오색 뒷배경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뒷배경 흐림을 선택하였으며 조리기로 조정합니다. F4 마이너스 0.3 EV로 촬영하였습니다. 초접사 촬영은 과감하게 꽃의 아름다운 부분을 촬영하고 촬영은 니콘 D600 조항부 측광 F11 50분의 1초 ISO 400 105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하였습니다.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며칠 온 후 나비들은 먹이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꽃에 나비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촬영은 니콘 D600 조항부 측광 F6.3 1000분의 1초 ISO 500 105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하였습니다. 기후 조건에 대해 나비 생태를 알면 쉽게 소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른 새벽 해 뜨기 전에 곤충들이 활동을 멈춘 때를 이슬과 함께 촬영합니다. 사진의 명암과 색 재현은 촬영 때 처음 본 색감 명암이 90% 이상 촬영되어야 사진 후 보정이 별 필요 없는 실증나지 않는 사진이 된다고 봅니다. 소니 6600 중심부 측광 조리개 F8 셔터 640분의 1초 ISO 200 60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본인은 피사체를 본 색과 명암을 거의 가깝게 JPG로 촬영합니다. 흰털로 덮인 열매의 모습이 할머니의 흰 머리 같아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가시 돋고 등 굽은 할미꽃, 할미꽃 촬영을 해봅시다. 첫째 날 할미꽃을 촬영하기 위해 오전 8시에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의 산 등선 위로 해가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해가 올라오면 뒤 산은 역광이 되어 검어집니다.
이렇게 순광으로 촬영해도 좋지만 할미꽃의 흰 틀이 매력적이라 역광 촬영을 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낮게 하여 햇살이 비치는 쪽으로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산 등선의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비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사진은 미리 촬영 준비를 해놓고 해가 산등선에 올라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촬영기의 조건은 10분 정도 되며 매 순간마다 조금씩 촬영 조건이 달라집니다. 촬영은 카메라 파나소닉 GX9이며 렌즈는 포준 렌즈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조건은 주황부 첩광 F5.6 2500분의 1초 노출 -0.3 EV ISO 200 초점거리 15mm 35mm 풀 사이즈는 30mm 렌즈 사양과 같습니다. 점점 해가 올라가면 빛 내림과 모양이 달라집니다. 해가 올라온 후 앞산의 검은 뒷배경으로 몇 장 촬영합니다. 카메라 노출을 약간 마이너스 값으로 주고 검은 산 뒷배경으로 촬영합니다. 촬영은 올림푸스 EM1-2 주황부 첩광 조리개 F5.6 스트 1250분의 1초 노출 -0.7 EV ISO 200 60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의 촬영 조건은 올림푸스 EM1-2 주황부 첩광 조리개 F5.6 스트 1600분의 1초 노출 -0.7 EV ISO 400 60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했습니다. 낮은 앵글 촬영은 LCD 모니터에 LCD 뷰파인더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낮은 앵글 촬영은 LCD 뷰파인더를 이용합니다. LCD 뷰파인더를 구입해서 모니터에 LCD 뷰파인더를 부착한 모습입니다. 얕은 철판 함석 같은 것으로 그림과 같이 LCD 모니터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끼웠다 빼낼 수 있도록 합니다. 5일 후 이른 새벽에 슬이 안개에 덮인 할미꽃을 촬영합니다. 5일 후 같은 장소에 할미꽃이 흰 틀로 덮인 변한 모습을 촬영합니다. 이날은 날씨가 흐려 그냥 뒤산을 배경으로 할미꽃 흰 틀을 촬영하였습니다. 요즘 할미꽃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서식 장소를 알아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생화 촬영은 식물의 환경 생태를 알아야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렌즈도 좋지만 포준 렌즈도 접사 촬영에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시해 드립니다.